진짜라니까요. 어제 잠꼬대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나 사주셨다니까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 아니, 어제 내가 잠을 자면서 이거 하나 사달라고 잠꼬대를 했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걸 듣고 할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돈을 주셨다니까? 하나 사시느라고? 야, 인마.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안 주신 분이 잠꼬대 했다고 돈을 줘? 저 학교에 좀 갔다 올게요. 어, 야야. 야, 네가 설명 좀 해줘. 뭐? 할아버지가 어제 내가 잠꼬대 했다고 불쌍하다고 하나 사주신 거 맞지? 응. 진짜? 그래서 고맙고 싶어, 세운동아. 야, 이 틀에 뭐 하는 게 운동하냐? 네. 아이고, 이 자식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자면서까지 소원을 빌어. 아이고, 불쌍한 놈. 야, 얘 깨나면 나한테 오라고 그래. 네.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진짜라니까. 앞으로 뭐 사달라 할 거 있으면 잠꼬대 하세요. 잠꼬대가 짱이요, 짱. 아주 저리 가라니까, 진짜. 아니, 뭐야. 저리 가. 누가 거기 앉아있으면 이상하잖아. 다 펴놔. 둘 다 망할래. 아,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자. 호주기까지 잠고 날려 이것들은. 어, 어졌어요. 넌 뭐 집에 있어서 왜 빨리 물었다? 어이구, 이놈 얼마나 아주 요란스럽게 자고 있구만 그래. 아이고. 뭐해? 아이씨, 난 또 씨. 야, 왜 아버지 안 들어오셔? 축구 보시는 날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뭐? 아이 진짜. 사람들 다섯 번인 걸로 행복한 타이죠. 사람들 갖고 있는 거를 이 박복한 팔자 진주 반장. 진주 반장은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내 보기엔 무슨 진주 반장. 어디 갔어? 저 중이 여기 들어와 자빠지 자고 있어? 아, 나도 사무실 하나 있으면 효도를 할 텐데 나는 사무실이 없는. 이거 가는 거야? 아, 효도를 하고 싶어도 사무실이 없어. 아, 박원자. 응. 아, 지금 집에 들어왔어? 축구를 너무 빨리 왔지. 야, 왜? 아, 그래. 에? 에, 알았어. 나 갖고 있는 걸 박복한 팔자 진주 반장. 누구라는 거야? 이거 잠꼬대 하는 거야? 나들 다 갖고 있는 걸 진주 반장. 너 왜 그래? 왜 애를 울려? 여기 치아에 손가락이 끼었어요. 괜찮아. 저 이제 얼치 애도 제대로 못 보나? 아, 이거 봐. 일어나봐. 애 울어. 응? 에이. 왜? 아직 내려오니? 몇 분 안 오다. 야, 일어나 얼른. 그럼 여기 내가 놓아야지. 아, 왜? 아, 엄마 하게? 빨리 일어나. 아, 엄마가 딴 데로 가. 여기 먼저 내가 자리 잡았잖아. 그래, 가 얼른. 야, 아빠도 이렇게 밀어내냐? 아들이 빨리 가. 아, 엄마가 좀 딴 데 가겠어 좀. 아, 진짜 엄마 방으로 가. 이게. 아, 절로. 아, 진짜 왜 저렇게 바둑을 못 둬? 저 자식은. 야, 엄마 치사하다 진짜. 아니, 뚱띠 모자 왜 여기서 옹기종기 자고 있어? 아, 이거 봐, 잘라면 좀 들어가서 자. 에이구, 이런, 아이고, 백이시라 해야 되겠지. 야, 하루 진짜 웬조일 자, 이것들은. 사무실만 있으면 내가 돈 벌어서 아버지한테. 이거 지금 잠꼬대도 뛰수를 하고 있구만. 무슨 개수 얘기? 저 아버님. 어, 완자? 좀 나와 보실래요? 누가 아버님 범퍼를 좀 건드린 것 같은데. 뭐? 아니요, 어떤 놈이냐? 끼어들어서 그래. 이쪽으로 보니까 안 들리잖아.
엄마의 말로 진짜 그럴 수가 있어? 막 아들 내동댕이 치고? 너야말로 서재에 가서든지 안방에 가서든지 네 맘대로 해. 여긴 내 구역이야, 내 구역. 응? 여긴 내가 침을 딱 발라놨다고. 엄마 말로 진짜 너무 나 이럴 줄 몰랐다, 내 진짜. 내가 뭘, 내가 뭘. 왜 싸워? 아, 내가 진짜 급하니까 별짓을 다 한다. 아유. 내가 진짜 윤호 말만 듣고 내가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너 이제 그만할 거야? 안 해. 하면서도 하는 내가 바보 등신 같아. 에이. 엄마는? 됐다야. 네. 아, 지금 올라오신다고요? 네. 네. 어디 가냐? 네, 병원에 자료를 놓고 와서요. 이게 소리를 어떻게 내는 거야? 이거 MP3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범이 할애비 건데 여기 좋은 노래를 많이 넣어놨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쉬워요. 진주 반자나 소원. 진주 반자나 소원.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돼. 소원, 흑진주, 흑진주. 왜 이렇게 밥 먹는 게 싫잖아? 아니야, 아버지 올라오신다 해서 불안한 소리. 왜 또? 뭐 주식 잘못됐어? 아니, 좀 남긴 건데 상한가 치기 전에 상엽집 팔았다고 화나셔가지고. 여봐! 웃었다 웃었다. 왜요? 이거 아주 완전한 사기꾼 아니야 이거? 아니 그래요. 너 말고 당신. 나? 내가 왜? 보자 보자 하니까 도움이 있으면서 돈은 나한테 받아먹고 애미한테 받아먹고 이중으로 받아먹어?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기껏 썼더니 탱자탱자해서 돈은 빙땅 쳐먹고 그게 말이나 돼? 정말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신한테 받는 줄 알았는데 애미가 또 준다니까. 아이씨 그 이런 사기꾼들은 어떻게 믿고 내가 생활비를 맡겨?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빙땅 쳐먹은 게 한두 번이겠어? 어쩐지 웬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 했어? 안 그래 이번뿐이야. 내가 뭘? 안 되겠어. 이제부터는 앞으로 매일매일 가액을 써서 나한테 제출해. 내가 꼼꼼히 확인할 거야. 알았어? 아니 여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상 가계부를 해? 써. 무조건 써. 당장 오늘부터 써. 아이, 그래도 저 엄마 눈도 침침하신데 가계부는 좀. 그리고 너도 앞으로 매일 주식 현황보고 나한테 제출해. 알았어? 예? 아, 저는 왜요? 내가 믿을 수가 있냐? 지 멋대로 주식 샀다 팔았다고 말이야. 매일매일 일일 보고서 제출해. 오늘은 별거 없었어요. 산 것도 없고. 이게 순 건성우리가. 아이고. 왜? 귀차장에 숫자만 잔뜩 적어놓고 말이야. 이게 다시 해와. 그리고 당신 저거 봐. 난 컴퓨터를 못해서 엉성한데. 아, 이리 줘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써놨어 이거. 아유 글씨여, 이거 계산도 틀렸잖아. 이게 왜 3만 7천 원이야? 4만 1천 원이지. 어디? 다시 해. 아유 정말. 엉망진창 엉터리 뚱땡이 모자더라. 다시 또 해봐. 진짜 나 짜증나 죽겠다 진짜. 아니 우리가 무슨 거지냐? 네 아버지 종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정말 그냥 확 파업해버릴까? 파업? 그럴까 엄마? 둘이서 파업을 하겠다고? 네. 살다 별꼴 다 보겠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생활비 다 쓰는 것도 억울한데
아유, 가계부까지 일일이 검사 맡아야 되는 이거. 나는 더 이상 못해. 저도 아버지 재산 늘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수고한다는 격려는커녕 맨날 욕만 먹는 것도 힘든데 이제 무슨 불필요한 보고서까지 만들면서 이 시간을 탕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 그럼. 애미야. 네. 앞으로 너희 우리 집안일 안 본다니까 도움이 하지만 매일 나오라고 그래. 네? 매일 나오더라도 어차피 너희 어머니가 그동안 따블로 받아갔으니까 돈 나가는 건 똑같잖아. 아, 그리고 그 애 보는 아줌마도 하나 더 불러야겠다. 금방 구할 수 있겠지? 비용은 민영이 보고 내라고 그러고. 주식도 잘 됐어. 안 그래도 못 믿어온 차에 자산관리 전문회사에 맡길 거야, 이참에. 아주 잘 결심들 했어.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부수이라고. 나도 억지로 시킬 생각 없어. 매일 와주실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유, 저희야 돈 벌고 좋죠. 애기는 경험 많으시죠? 네, 걱정 마세요. 애기는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요. 저기 설거지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잔뜩 쌓여있어요. 네, 사모님. 네. 아, 문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 신재 금융자산관리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아, 아버님. 손님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오셨구나. 예, 저 박 원장님 소개로. 그래, 들어와 이쪽으로. 예. 저희가 그 실사를 나가본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래요. 예. 저 국 좀 더 드릴까요? 예, 그래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아주 음식을 맛있게 잘하시네. 원래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여보. 응?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을 봐. 둘이 파업한다고 집안 꼴이 잘 안 돌아갈 것 같아? 집안일이든 애 보는 거든 재산 관리든 전문가한테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건데 한 달이고 1년이고 파업해봤자 아버님 끄떡도 안 하실걸? 한번 폐업해버리면 다신 일할 기회 안 올걸? 이해가 가? 지금 상황이? 오케이? 아, 이건 뭐 하나 쓸데없이 샀다 팔아? 이거 겨우 몇십 남은 거 아니야?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서요. 아니, 몇십 벌자고 내가 지금 너한테 그 큰 돈 맡겼냐? 어? 죄송합니다. 잘해, 좀 잘. 아이고. 네. 당신. 응? 또 틀렸어, 또. 왜, 뭐가? 이게 왜 마이너스야, 이게? 있어봐. 해보라고. 암산도 안 돼? 54 더하기 19. 19? 잠깐만 있어, 19 더. 아, 이거 빼기지. 아, 이게 너 때문에 틀렸잖아. 왜 나한테 질투 안 하냐고, 왜? 진짜 섭섭하게. 나는 왜 여자 같지도 않아!